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또 굳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밭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온전하게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걸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혹시 커피 좋아하시나요? 네.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바로 커피 판매 1위의 굴지의 회사죠. 바로 특정 상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맥으로 시작하고 심으로 끝나는 그 회사의 가장 잘 팔리는 1위 제품입니다. 요즘에는 건강이 안 좋다고 해서 많이 먹진 않지만 그래도 왠지 없으면 허전한, 꼭 있어야지 안심이 될 것 같은, 꼭 필수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피곤할 때는 이 달달한 커피만큼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는 것은 없겠죠. 제가 섬기는 유치부에서도 이 커피는 풀이나 가위, 크레파스만큼 못지않은 필수품입니다. 그 한 칸에 꼭 이 노란색이 보여야지만 선생님들이 안심을 하게 되는데요. 그날도 성경학교 준비가 한창인 어느 때였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급하게 노화된 얼굴로 이 커피를 한 명, 두 명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뜨거운 물을 붓고 잘 저어서 딱 잡고 이제 모든 피로가 물러가겠지 가득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모금 쭉 들이키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의 표정이 약간 갸우뚱합니다. 이상하다. 그리고 나서는 한 모금 더 마셔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갸우뚱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서로에게 묻습니다. 뭐야? 커피 바꿨어? 이거 무슨 커피야? 맛이 독특하네. 그러자 커피를 탔던 그 선생님은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긴 뭐야, 맥심이지. 처음 먹어보나. 하지만 선생님들은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아닌데. 그 맛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다른 맛이 나는데. 그때 그 선생님은 다시 한번 커피 봉지를 꺼내들며 당당하게 외칩니다. 이거 봐. 맥심이 아니네. 자세히 보니 그것은 표지도 똑같고 포장지도 똑같은 노란색에 어딜 봐도 하지만 맥심이란 글씨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모카 땡땡이라는 네, 바로 그런 커피 제품이었습니다. 맥심을 원했던 선생님들은 뭔가 아쉬움에 오히려 피로가 더 높아지는 그런 뭔가 우울한 기분으로 하루를 마감했는데요.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전혀 다른 유사품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그 커피는 많이 남아있었지만 아무도 찾지 않는 애물단지가 되었다는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유명하고 품질 좋은 인기 상품 한 귀퉁이에는 이렇게 항상 써 있습니다. 유사품을 주의하십시오. 가짜에는 써 있지 않습니다. 유명한 진짜 상품에만 유사품을 주의하십시오 라는 문구가 써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언뜻 다른, 하지만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는 진짜 같은 이것은 아무 생각 없이 비슷하다고 집어들었다가는 크게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아마 그러한 좀 낭패를 겪은 분들이 그래도 한두 번쯤은 그보다 많지 않을까 하는 확신을 가져봅니다. 유사품은 말 그대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유명한 진짜 물건과 의도적으로 비슷하게 만든 것, 흉내를 낸 것이라고 사전적 정의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이런 유사품들을 많이 보신 적이 있으시죠? 뭐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아다다스라든가, 뭐 파마라든가, 또 이렇게 바퀴가 하나 없이 빈곤이라든가, 네, 혹시 아시는 분들만 아시는 그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소년 시기에는 부모님들과 또 사춘기 시절 그 아이들과 이런 유사품 때문에 다투는 일이 많이 있기도 했었죠. 대개는 유사품은 이 싸다는 장점이 있지만 하지만 대개는 품질이 나쁘고 또 부작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유사품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진짜를 원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진짜를 원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잠시 좀 눈을 자유롭게 감으셔도 되겠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것들을 제가 말로 전달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눈도 감으면서 상상해 보시면서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긴 여정을 함께하고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고 화려한 행렬 너머에 한 사람이 보입니다. 이 사람은 부유로운 도시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여리고 길목에 살고 있는 거지였습니다. 그가 앉은 자리는 그의 집이요 생활터전이자 또 일터이자 침상이자 식탁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유일한 재산은 겉옷 한 벌이었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외투가 되고 또 해가 지면 이불이 되기도 하고 또 해가 뜨면 구걸의 도구가 되고 그 겉옷 위에 던져지는 동전 소리에 소망을 걸면서 살아가던 하루하루 살기 급급했던 바로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디메오인데요. 이 사람은 심지어는 후천적인 심각한 시각장애까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희미한 시력에 의지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던 인생은 참 힘겨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리고 길가에 이 변두리 인생을 사는 바디메오에게 아주 밝은 마치 무대 위에 그 밝은 핀 조명처럼 강렬한 빛이 임하게 됩니다. 여리고의 길목 뜨거운 태양 아래 바디메오를 다 지금 보고 계시나요? 네, 보셔야 합니다. 바디메오는 오늘도 자비로운 행인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동전을 던져줄까? 언제 쨍그랑 소리가 들릴까? 요란하고도 시끌벅적한 소리 갑자기 바디메오의 귓가에 들려옵니다. 아, 오늘은 대목이구나. 오늘 날 잡았어. 겉옷을 넓게 펴고 영업을 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들렸습니다. 그 즉시 바디메오에는 자신도 모르게 외치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나 사람들의 꾸짖음만 들려옵니다. 누구 앞에서 시끄럽게 하느냐? 이분이 누구신 줄 아느냐? 이분은 너와 같은 사람을 상대해 줄 시간이 없으시다. 더 위대한 일을 하셔야 하거든. 조용히 해라. 하지만 바디메오는 더 크게 외쳐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부르라. 그 부르심에 바디메오는 즉시 응답합니다. 부르심에 대한 바디메오의 반응은 단 세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겉옷을 내어 던지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겉옷을 내어 던지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그에게 겉옷은 어떤 의미였죠? 외투이자 이불이고 돈벌이 수단이자 유일한 전 재산이었습니다. 무리 중으로 던져진 겉옷은 눈이 보이지 않는 그에게는 결코 다시 찾을 수 없는 옷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중한 겉옷도 부르심 앞에서는 큰 방해거리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겉옷을 챙길 여유가 없이 내어 던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모든 힘과 두 손을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뛰어 일어나. 바디메오는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했습니다. 굳어버린 다리 근육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새 힘이 나고 그 다리 근육을 통해서 예수님께 뛰어나갑니다. 행여 예수님이 가실까 이 기회를 놓쳐버릴까 즉시 뛰어 일어납니다. 예수께 나아가다. 바디메오에게 장애는 어떠한 문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어디 계신지 보이지는 않지만 그 목소리의 여운에 의지하여서 한발한발 조심스레 쫓아서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이런 간절한 나아감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바디메오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놀라운 신비한 기적의 이야기이죠. 또 한 명을 구원하셨구나. 또 한 명을 낫게 하셨구나. 어제와 똑같은 예수님은 정말 능력 있으시지 대단하셔.
하지만 드라마로 이 본문을 만든다면 저는 여기까지를 1부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to be continue라고 곧 2부가 시작하니 채널 고정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1부였다면 2부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로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늘 2부가 있었습니다. 구원받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는 기록은 거의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그들은 예수님을 전하러 집 밖으로 나아가거나 또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것이 그들이 선택했던 유일한 삶이었습니다. 바디메오 또한 구원받은 즉시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유 나 이제 열심히 벌어볼랍니다. 이제는 자신감 있게 살아갈랍니다. 아, 저 때문에 너무 가던 길이 지체되셨죠? 어서 가십시오. 저는 이제 건강한 두 눈으로 혼자 살 수 있으니까 어서 가던 길 재촉하세요. 죄송해요 예수님. 구걸을 하든 새로운 일자리를 찾든 제가 이제 이 마을에서 잘해볼 겁니다. 성공하면 찾아뵙겠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아유 가만, 내가 아까 버려둔 겉옷이 어디에 있더라? 솔직히 좀 현실성 있는 대답 아닐까요? 하지만 바디메오의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세 단어를 온몸으로 표현하며 예수님께 응답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땀과 눈물로 얼루적던 그의 수치의 자리 그리고 구원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길에서 예수를 따랐습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그 길이었지만 아직은 보고 싶은 것도 많고 또 이 두 눈으로 찾고 싶은 가족들과 친구들도 있었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그 즉시 따라갔습니다. 각인이라는 단어를 혹시 아시나요? 각인. 그 오리나 닭 같은 조류의 새끼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경험을 하게 된 대상을 따라가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각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태어나서 처음 본 존재를 내 어미구나 하고 평생을 따라간다는 습성을 일컬어 각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눈을 뜨고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바디메오는 마치 이 각인처럼 예수님을 그 즉시 따라갑니다. 행여 놓칠 사라 그 길로 따라갑니다. 며칠 후 그가 본 것은 아마도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아니었을까요? 구원받은 바디메오의 유일한 선택은 바로 제자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시죠? 바로 허다한 무리들도 이미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간혹 이런 사람도 있었겠죠. 아이고 다리야, 다리가 아파서 더 이상은 못 걷겠네. 아유 내일 다시 오지 뭐. 아 맞다 맞다, 네,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깜빡했네. 아유 이 일 처리하고 다시 올게. 때로는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 저 생각은 나랑 좀 틀린데 저 말씀은 아니지.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어. 저 연기 잘하죠. 이런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 호감을 가지고 같이 따라가지만 언제라도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바로 그 무리들을 일컬어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 예수라는 스타를 따르는 팬클럽이 바로 무리 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창시절 여러분은 혹시 누구를 좋아하셨나요? 다 누군가를 좋아해봤던 경험 있으시죠? 저에게도 늘 사진 속에서 이렇게 제가 선망하는 오빠들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사진 몇 장 좀 이렇게 사서 모으고 또 잡지책 조금 오려가지고 이렇게 화일책에 조심스럽게 껴놓고 또 포스터 좀 이렇게 큰 걸로 사가지고 집에 좀 붙여놓고 그냥 한 아침에 저녁에 몇 번 보는 게 그게 다였습니다. 아주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고요. 그냥 누구나 했던 그 정도로 좋아했었는데요. 그런 제가 유일하게 딱 한 번 발걸음을 이끌어서 오빠들의 집을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친구 가자고 가자고 해서 간 거였는데요. 바로 H.O.T 오빠들의 집이었습니다. 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나의 사랑 문희준 오빠가 언제 나오나, 창문이 열리나, 저기서 나오나, 저 차가 그 차인가. 하지만 문희준 오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우혁 아빠만 보고 돌아왔는데요. 지금 돌아보면 사춘기 시절에는 참 그랬지, 행복했지, 또 누구나 그럴 수 있지, 그런 추억이 없이 어찌 살아가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해는 하지만 이제 30대 중반이 되어가는 저에게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조금 문제가 있겠죠. 네, 이것들은 이제 저에게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저 도용정과 그리고 우리 문희준 오빠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어떤 영향도 없고 어떤 존재감도 없습니다. 문희준 오빠에게는 조금 죄송하지만 언제라도 배신할 수 있고 또 언제라도 잊을 수 있고 언제라도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것, 바로 스타와 팬의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팬의 모습은 나 중심의 철저한 인본주의라고 누군가는 말합니다. 하지만 제자의 모습은 철저히 신본주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 중심의 삶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도 이런 팬과 같은 허다한 무리들과 그리고 열두 제자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허다한 무리들과 제자들을 구분하여 따로따로 부르셨습니다. 열두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시는 곳에 함께 가고 또 머무시는 곳에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렇다면 이 열두 제자들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찾으시던 진정한 제자였을까요? 유사품이 아닌, 허다한 무리 속에 섞여있는 유사품이 아닌 진짜 제자의 모습이었을까요? 저에게는 또 다른 오빠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번에는 다른 나라의 오빠들이었습니다. 바로 이제 무술을 잘 하시는 이영걸 오빠와 또 아주 코믹스러운 주성치 오빠. 네, 이 오빠들을 저는 참 좋아했는데요. 그래서 무술 영화를 많이 즐겨보았습니다. 무술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떠오르는 구도들이 있으실 텐데요. 초야에 묻혀 사는 무술 초고수 스승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두 제자는 항상 이렇게 두 제자가 남죠. 두 제자는 서로 경쟁을 합니다. 서로 예쁨 받으려고 또 서로 열심히 하고자 서로 아웅다웅하며 그렇게 수련을 해나갔는데요. 하지만 그 중에 꼭 한 명은 스승을 배신하는 적대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바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무술 실력도 비슷합니다. 스승님의 그 숨겨졌던 마지막 비법까지 모두 수련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바로 선택하는 길이 달랐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이 달랐습니다. 스승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또 그분의 뜻과 정신을 기억하지 못하고 기술만 사용했다간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나고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제자란 그리스도인과 동일한 단어였습니다. 진정한 제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명칭은 이방인들이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에게 붙여줬던 별명이었습니다. 이방인들 눈에는 처음에는 유대인들과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동안 지켜보니 저 사람들은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은 저들이 전하는 그리스도와 동일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구나. 곧 초대교회에 있어서 제자란 그리스도인, 또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의 제자, 같은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언제라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허다한 무리를 향한 명칭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선택받은 소수의 특권층만을 위한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향한 명칭이었습니다. 제자 곧 그리스도인. 진정한 제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신학자들 또한 이 본문은 단순한 치유 사건의 기적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의 상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곧 죽음을 향하여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은 그 길 위에서 자신의 순환과 고난을 세 번이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제자도로
제자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길과 예수님의 길은 달랐습니다. 언뜻 보면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길의 끝은 전혀 달랐습니다. 열두 제자는 예수님의 기적을 수없이 봐왔지만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던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연 저 사람이 누구시길래 저런 기적을 베푸시는가? 5천명에게 먹을 것을 주라던 예수님의 명령 앞에 빌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예수님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 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일치 일당이 필요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순환과 죽음을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나를 오른팔로 써주세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아, 우리 정도는 책임져 주셔야죠.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인생 역전을 꿈꾸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겨우 물고기 몇 마리에 소망을 걸던 어부 출신이 또 매일 동족의 혈세로 배를 불리던 그런 초라한 신세가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에서 인생 한방, 인생 역전을 꿈꾸는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곧 운명의 날이 다가오는데 예수님은 고뇌하셨을 것입니다. 과연 나의 길을 따라오는 진정한 제자는 누구일까? 예수님은 이 고민의 끝에 쯤에서 바로 오늘의 바디메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구원을 받은 즉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모습은 묘하게도 바로 앞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왔던 길을 돌아갔다던 부자 청년. 이것은 재산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과부의 두 렙돈처럼 자신의 것을 모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돌아갈 집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9장에서 말씀하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신다는 말씀의 문제였습니다. 참 제자의 조건은 얼마나 똑똑하냐, 또 들은 말씀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느냐, 또 얼마나 많은 말씀을 외우고 배웠느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간절함으로 나아간 바디메오에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참된 예수님을 향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바디메오에게 참된 자신을 아는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그 아는 자신의 지식에 전부를 걸었습니다. 제임스 패커가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관한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만 얻어질 수 있는 참된 지식을 바디메오는 소유했습니다. 진정한 부자 제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또 저의 선택입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또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면하여 구원할 경험한 이들은 더 이상 반인반수와 같은 반쪽짜리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어떠한 타협점도 없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이는 나를 대적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진정한 제자는 반쪽짜리가 아닙니다. 무언가 부작용이 있는 그럴듯한 유사품도 아닙니다.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쓴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은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신앙은 요한복음 3장 16장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이 더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구원과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하는 제자는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제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평생을 요구합니다. 구원은 값없이 받은 선물이지고 은혜이지만 제자는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구원은 나의 멍에를 모두 내려놓는 것이지만 제자는 예수님의 멍에를 모두 짊어지는 고된 삶입니다. 바디메오의 따른이라에 쓰인 원어는요,
아쿨로세우라는 헬라어라고 합니다. 이는 미완료의 과거형으로 쓰였다고 하는데요. 이는 예수님을 따름이 과거에 시작해서 아직 끝나지 않은 미완료된 상태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과거의 추억이 아닙니다. 어제의 일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 아직도 끝나지 않은 지금 나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눈을 떴을 때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고 그분의 얼굴을 보았을 때 만났던 그 주님이 내가 가는 이 길에 계시는지, 내가 걸어가는 지금 이 길에 내 앞에 걸어가시는지, 우리는 그 주님을 계속 보아야 합니다. 이런 제자의 삶을 우리가 과연 걸어가야 하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제자의 길을 가셔도 좋고 그냥 그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랑, 고생했어. 결혼식 하느라 고생했지? 너와의 결혼식은 너무나 뜻깊고 막 감동적이고 나 눈물도 많이 흘렸어. 너무나 행복해. 자, 그러니까 이제 좀 잠시 헤어져가지고 각자 좀 밀린 일 좀 하자. 신혼집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갈 곳은 신혼집이 아니라 내가 원래 살던 집, 그 집으로 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내일 좀 하다, 내일 좀 하자. 너 많이 피곤하지? 잠시 쉬고 와. 좀 쉬고 있어. 내가 연락할게. 안녕. 좀 우스운 얘기시죠? 하지만 이런 안타까운 삶이 오늘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비일비재한 일이 된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헨리 나우에는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쓰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살아있는 그리스도로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의 길이 되는 것이다. 헨리 나우에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제자의 삶은,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삶은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가 되어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제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이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이 걸어가고 계시는 그 길 앞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전히 보이십니까? 예전에 나를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의 얼굴이 아직도 보이십니까? 혹시 보이신다면 여러분은 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염없이 따라가는 팬클럽은 아니십니까? 언제라도 돌아갈 수 있는 허다한 무리 중에 한 명은 아니십니까? 그분의 마음을 정말로 헤아리고 계십니까? 혹시 그럴듯한 유사품은 아니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기억이 없다면, 혹시라도 없다면 예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대면하고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 또한 바디메오처럼 내 모든 가진 것들을 내어 던지고 뛰어 일어나 그분께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감동이 있으신 분이라면, 하지만 내가 있는 자리는 여전히 그 길가라면, 내 앞에 여전히 겉옷이 놓여 있다면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내가 이 모든 것을 내어던지고 다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또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 이 걸음을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길 원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글을 읽고 마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고전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은 적다. 예수님께 위로를 청하는 사람은 많지만 고통을 청하는 사람은 적다. 예수님의 식탁에 와서 앉으려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과 함께 금식하려는 자는 적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기는 원하지만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고통을 당하려 하는 사람은 적다. 많은 사람들이 빵이 다 떨어질까봐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이 가진 고난의 잔을 함께 마시려는 사람은 적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은 존경하지만 예수님이 겪으신 십자가의 고난을 따르려는 사람은 적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여 주여만 열심히 외치는 유사품이 아니라 진짜 제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칭찬받는 우리 모든 신촌교회와 또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과거의 추억으로만 여기지 아니하고 늘 삶 속에서 현재형이 되어서 그 주님의 감격 구원에 우리가 응답하며 내 겉옷을 내어 던지고 뛰어 일어나 주님께 따라가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진짜 제자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귀하게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